위디어로 가기 위해선 터널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총 길이가 약 3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북미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군수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이 긴 터널을 뚫었다고 한다. 전쟁이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보이는 것은 석유를 저장하고 있는 기름 탱크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비행기의 연료를 공급하던 기름 탱크다. 그리고 방금 우리 차가 지나온 터널을 통해 화물 열차가 보급 물자를 실어 날랐고, 저 멀리 지금은 버려진 아파트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일본군이 공격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전쟁의 흔적이 역력한 이곳이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었다.